자, 안녕들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학을 공부를 할, 그리고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할 주피터 선생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부할 그런 수학이죠. 그동안은 산수를 공부했었다가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우리가 쓰게 될 책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영어도 굉장히 긴 영어들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쓰여 있는 수학책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된 책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간 이 책을 쓰게 될 텐데 이 책은 힉스빌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인테그레이티드 알지브라 1권입니다. 1권이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냥 암스코 힉스빌 퍼블릭 스쿨, 힉스빌 퍼블릭 스쿨의 인테그레이티드 알지브라 PDF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1학년 때는 이 책을 공부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사실 중학생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고등학생을 위한 책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은 이제 중학생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아주 쉬워요. 어려움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글로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은데 왜 영어로 된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이번 수업이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 다른 수업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니까 이 수업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코스입니다. 전문가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수업입니다. 첫 번째 이 수업 자체가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수업이 또 첫 번째 수업이에요. 첫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그 학습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수업이 첫 걸음이죠.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의 첫 걸음이 이 수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인공지능 과목들을 공부를 할 텐데 이 과목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MIT라는 대학도 있고 스탠퍼드라는 대학도 있고 버클리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명 영국에서 있는 옥스퍼드라든가 캠브리지 이런 데서 만든 수업들이에요.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3년쯤 뒤에는 이 수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여기 있는 과정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분들이 영어로 진행을 하는 수업도 있고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정리한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MIT 수업이 있다면 MIT 교수님이 직접 진행한 수업과 제가 그 교재로서 똑같이 진행한 수업이 같이 나란히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생님들이 쓰시는 이 교수님들이 쓰는 용어라든가
그러니까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특히 미국이니까 영국에서 주로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 교수님들이 설명하잖아요.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한국의 수학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분 수업들이, 이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또 개념들도 다르고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에 대한 접근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학책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는 이상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된 수학책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죠.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영어로 된 수학책을 공부를 하는가?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이분들이 강의하는 것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수업들과 책이나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진행을 해요. 아쉽게도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적어도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어로서 우리나라 말로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을 발표를 하지는 않아요. 한국의 교수님들도 영어로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영어 과목과 수학 과목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어를 꼭 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수학과 영어 과목을 합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죠? 꼭 해야만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수학과 영어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니까 일단 영문법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영문법을 설명을 해서 그런 다음에 수학책을 통해서 읽는 법을 배워요. 영어 읽는 법을 배웁니다.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나라 한국 속담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로 새를 두 마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원 플러스 원이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수학을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러한 수업이 선생님이 이런 진행하는 이러한 수업이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많아요. 학습 부담이 영어 따로 수학 따로 할 때보다 학습 부담이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둘 같이 해야 되니까 많지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많은 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라면은 훨씬 적은 부담으로 두 과목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1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학습 부담이 2가 될 수도 있고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인데 이게 1 플러스 1이 이게 2보다 더 크게 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부담이 2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보다 부담이 더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하고 그냥 부담이 같아지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따로 할 때보다 영어 수학을 함께 하니까 더 힘든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따로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두 개 같이 하니까 좋네요 두 개 하니까 오히려 공부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따로 하는 거나 두 개 같이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 전문가 하나 되고 싶어 알파고 같은 걸 만들 거야 로봇을 만들고 자동차도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혼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만들고 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부담이 2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따로 할 때보다 두 개를 합쳐서 하니까 난 더 좋아 더 편해 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요게 가능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아쉽게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AI 전문가로 과정을 밟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년이나 혹은 2년 뒤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같이 하는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통합해서 통합 과목으로 수업하는 이유, 목적이나 또는 이유는 세 가지.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의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적 수학 개념과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적 수학 개념과 용어가 아니라 영어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적인 수학 공부를 했으면 이 수업들을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학 책을 영어로 되어 있는 책, 미국이나 영국에서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공부해온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 못하면 AI 전문가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셋째 이유가 됩니다. 셋째 이유가 AI 전문가가 되려면 넘어야 할 첫째 관문 혹은 장벽이에요. 이 문을 넘지 못한다거나 이 장벽을 넘지 못하거나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AI 전문가가 될 수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난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너무 아깝잖아요.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하고 적성도 안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과연 AI 전문가로 앞으로 꽤 오랜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앞으로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년 이상의 공부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나 혹은 적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한번 보자는 거죠. 시작할 때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나중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피할 수 있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수업이 영어와 수학을 통합으로 진행하는 과목을 우리가 둔 거예요. 그리고 적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첫번째이유에뭐같이부속되는의미입니다네번째이유는뭐냐니까앞으로진행할앞으로진행합니다진행할 AI 과정제가진행을할거예요과정의과목이약20개과목입니다근데이20개과목들이다영어를기반으로진행해요그러니까책이나뭐기타뭐기타자료등이등등이다영어로적혀있는거예요그러니까첫번째문을넘지못한다그러면은앞으로진행할 AI 과목을공부를할수가없게됩니다이것이우리가지금영어수학을통합과목으로서공부를하는그이유들입니다그리고제교재는이게교재예요말씀드렸죠구글에서힉스빌퍼블릭스쿨의인테그레이티드알지브라1권을검색하시면웹에공개되어있는책입니다이건누구나이용을할수있는공개되어있는책이니까바로그냥웹에서열어서인터넷주소로보면은지금열려있죠이주소이주소로열려있어지금현재지금웹에접속되어있는상태예요웹에서바로책을볼수있는상태볼수있게끔됐으니까여러분들이같이책을진행하기수업을진행하게될겁니다그럼수업을진행하는방식을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우리가이수학이책에짤막짤막하게대략5분내지5분에서15분정도길이의강의그죠이걸에피소드라고얘기를해요에피소드를하는데이런에피소드가우리수업시간에약200개더되는군요300개정도돼요300개에피소드로구성됩니다그러니까이책전체랑약5분내지15분길이의에피소드로잘라가지고쭉강의를진행을해나가는거예요수업을진행하고연습문제도있고연습문제도풀어나갈거예요그런데이게지금영어로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처음첫에피소드100개첫100개에피소드는제가영어문법과독해방법을설명을합니다여러분들이이제초등학교를마치고이제중학생이된거잖아요그러니까여러분들의지금예전에공부를좀했을것알파벳이라든가뭐명사동사이런것좀지식에대해서선생님이나름대로생각을해서그수준에맞춰서제가수업을진행을하게될겁니다그죠그리고나머지200개 에피소드로뭐예요수학수업을진행합니다그리고문장들어려운문장들을제가해석을할거예요해석하면서수업을진행하는거죠그래서우리가공부를수학같은경우에도공부를앞으로도많이하게될텐데여러분들이이게첫수업이잖아요1년에수학책을한권아니면은두권정도를공부를합니다두권이고중학교1학년이죠중학교1학년에서는이책한권만공부를해요이책힉스빌칼파블릭스쿨의책알지브라1이죠그죠이알지브라1이라고하는이책으로서공부를합니다1학년에서알지브라1한권만공부를하고이책을천천히공부를할겁니다천천히공부왜영어로적혀있으니까영어를다읽고해석하면서공부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죠그러니까천천히할수밖에없죠그런다음에나중에중학교2학년에와서는또다른공부를할거고3학년에서는또다른공부를하게될거예요그래서여러분들이고등학교를마칠때쯤이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마치게 되겠죠? 대략 볼까요? 한번 보면은 이 플레이리스트가 보이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레벨에서 공부하는 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책의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책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또 공부를 하는 수학책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공부를 하는 책들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이면은 지금 대학의 기본적인 교양 수준의 어떤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번 첫째 수학 1학년 때만 영어 공부 때문에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게 될 거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이제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책 한 권을 이 책 영어로 되어 있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이제 2학년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다른 수학책들을 공부를 해나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어쩌면 가장 힘든 수업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를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선생님하고 같이 완전히 다 읽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읽고, 영어로 다 적혀있는데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개념도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다 풀고,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앞으로 진로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